미안해 수지야. 많이 놀랬지. 우리 둘이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. 내가 도울게. 몇 번을 말해. 내일이라고. 내가 해결해야 돼 내일. 와, 어떻게 너네 집은 온 식구가 다 지뢰밭이야. 어쩜 좋냐고 진짜. 방금 전에 집 매매 계약 마쳤어. 조금만 기다려. 내가 얼른 성공해서 이 집 다시 사줄게. 나만 믿어 아버지. 무슨 소리야? 내 방 없어? 아 진짜 짜증나. 더 버티다 끌려나갈래? 네 발로 나갈래? 끝까지 이런 식이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.